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건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경수합입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이제는 나 홀로 강의가 대세입니다. 아, 역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2년쯤 됐습니다. 작년 2월 갑자기 세상이 멈췄고, 대한민국이 멈췄고, 우리 사는 세상이 멈췄죠. 우리 사는 사회가 멈췄죠.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이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코로나19는 정말 귀신처럼 알아치고 세상을 또 뒤흔들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상을 정말 처음 겪어봤다 싶은데, 더불어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게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작은 이제 웹사이트 개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취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던 업체들 중에는 꽤 규모가 큰 동영상 강의 전문 업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자격증이나 뭐 고시 관련한 강좌 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강생도 꽤 많아서 매출 규모도 상당했었고,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거를 제가 다니던 회사가 담당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좀더 앞서서 2000년대 초반에 사이버대학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이 생겼죠. 그래서 방통대도 아니고 일반대도 아닌데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정식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등록금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지금도 사이버 대학은 꽤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세상이 되면서 사이버 대학의 인기가 더 올라갔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사실 갑자기 무언가 변하지 않거든요. 천재지변 같은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후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좀 준비할 시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그랬거든요. 세상이 생각보다 천천히 흘러가고 조금씩 조금씩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이제 변화가 됐었는데, 이 코로나19는 정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여기도 그렇대, 저기도 그렇대, 우리도 이러네, 이게 휙 지나가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는 바뀌었다, 변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계 중에 하나는 이제 여행업계일 거고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좀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유흥업계도 뭐 아예 사라지다시피, 예, 피폐해졌고. 사실 이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업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방팔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다만 이 영향이 긍정적으로 간 곳들도 있죠. 이제 온라인상으로다가 주문을 하고 배송받는 업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죠. 물론 그 택배기사님들께서 과로로 숨지는 그런 기사가 가끔 등장할 정도로 배송시장이 바빠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할 정도로, 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에서 강사라는 직업은 어떨까?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죠.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저 역시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갈피를 잡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대면 강의만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기다림에 지쳐가는 강사도 있고, 남들보다 빠르게 온라인 강의를 접목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강사도 있겠죠. 강의의 형식과 방법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교육마저 전통적인 어떤 출석 수업을 고집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뭐더 말을 못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언젠가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제는 책을 읽기보다는 듣는 것,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늘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로 해체되고 어쩔 수 없이 미래 세계를 앞당겨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뜨거운 올여름은 공항은 외국으로 또는 관광객들로 몸살 앓았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놈은 상상도 하지 못한 사회 구조를 우리 앞에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예전부터 사실 다 존재했던 것들이고요. 우리가 써왔던 것들이죠. 다만 이제 이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거죠. 예. 어쩌면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코로나19를 막아내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큰 힘을 쏟아야 됐을 것이고 피해도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지금처럼 버텨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은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마치 심하게 독감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코로나19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죠.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몇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무명강사 생존기도 있고, 이거 말고 이제 그 전통 서예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둘다 구독자 수준도 미미하고, 조회수도 뭐 바닥을 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 1차 큰 고비는 넘기고 있다. 뭐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즐겨 읽었던 책들도 소개를 하고, 이것저것 강의에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 원고, 이 찍는 이 영상에 대한 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원고는 얼마 전에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계속 영상으로다 찍어서 올릴 것이고, 조만간 어떤 형태가 됐든 책으로도 지금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를 모으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지 못한 저 같은 수준의 유튜버가 숫자상은 훨씬 많겠지만 말이죠. 앞서서 소개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업체, 이들도 코로나19 이후에 되게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다가 대면 강의로다 진행했던 것들이 뭐 거의 대부분 중단이 됐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자리 이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의 소비자는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사와 수강생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진행하는 게 상식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각자 편한 곳에서 스마트폰 들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강의도 진행할 수 있고, 수강생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잡담도 할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강사가 강의실이라는 이제 그 한정된 공간에서 수강생들하고 부대끼지도 않고 그렇게 강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죠. 된 겁니다. 집이나 사무실 또뭐 필요하다면 차 안에서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상황만 허락이 된다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여건상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이제 이 영상처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듯이 사전에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강사가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강의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건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제 아무리 강의 경력이 많고 실력이 좋아도 이런 변화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 홀로 강의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강사보다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이 훨씬 더 강의를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강사에게 필요한 재질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좌증을 휘어잡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나 홀로 강의를 멋지게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강의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인 장비들도 잘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도 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강의하는데 아주 많이 익숙해서 쉽고 편하게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나 홀로 강의가 대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잠이었습니다.